달걀기가 병원까지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? 달걀기는 지금 스카이 빌딩에 있어. 병원에서 죽은 사람들은 이미 스카이 빌딩에서 달걀귀에 홀려서 온 거겠지. 달걀귀. 정말 퇴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? 한 가지뿐이야. 달걀귀가 빙의된 사람의 몸에 이름 없는 귀침을 찔러서 죽이는 방법. 달걀귀가 빙의된 사람이라면 영매? 우리 범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? 달걀귀는 퇴마사의 몸에도 빙의가 가능해. 그럼 사장님이랑 범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고? 농담이죠. 우리 그냥 이번 테마 하지 맙시다. 예? 그냥 두면 사람들을 계속 죽일 거야. 달걀기가 영원히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는 건 아니야. 원한이 풀릴 만큼 죽이고 나면 스스로 소멸해. 얼마나 죽어야 원한이 없어지는데요? 100명? 200명? 1000명이면. 1000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한 명을 희생해도 되는 걸까? 이 아이, 이대로 그냥 가버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. 그 재앙을 막으려면 아이를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.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재앙이고 뭐고, 우리 임범이를 안 줘! 달걀귀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악귀야. 천재지변 같은 거라고. 이게 어떻게 천재지변이에요? 도학성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달걀귀가 된 거잖아요. 그 달걀귀가 또 사람들을 죽일 텐데 어떻게 모르는 척해요? 모르는 척 안 하면 방법이 있어? 왜? 네가 죽기라도 하겠다는 거야? 안 돼요! 그건 절대 안 돼요! 방법을 찾겠다는 거잖아요. 다들 그만해요. 오인범, 너 하고 싶은 대로 해. 방법을 찾든 억울한 사람을 돕든 네 마음대로 하라고. 하지만 난 절대 안 할 거야. 다시는 내 앞에서 달걀귀 얘기도 꺼내지 마.